안녕하세요. 개그콤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비즈왁스 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친환경 랩, 밀랍 랩, 허니 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집에서 쓰시는 이런 플라스틱 랩의 대체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 뒤에 알려드릴게요. 활용 방법은 이 일반 랩과 마찬가지로 요리하다가 남은 야채나 과일을 이렇게 싸서 보관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그릇에 요리가 남았을 경우에는 밀랍 랩을 덮어서 손에 온기로 그릇 주변을 잡아주시면 그릇에 잘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빵이나 샌드위치를 가지고 다니실 때도 좋아요. 만약 여기에 작은 오염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꼭 찬물로 씻어주시면 되고요. 세제를 조금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밀랍랩이 녹는 점이 좀 낮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왁스가 다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안 되고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에도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왁스가 많이 벗겨진 경우에는요. 왁스가 벗겨진 부분에만 비즈왁스를 넣고 열처리를 해주시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만드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밀랍 랩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테이블이 상하지 않게 밑에 이렇게 오래된 천을 무선 깔고요. 그 위에 유산지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천을 놓고요. 한번 썼던 유산지를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 유산지에 남아있던 이런 밀랍들을 다시 재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지 꼭 재활용하시고요. 이 천 위에 밀랍들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골고루 뿌려주신 뒤에 다시 유산지로 이 위에 덮어줄게요. 그리고 다리미를 제일 높은 온도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밀랍들이 녹으면서 이 천에 스며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눌러주시면 됩니다. 밀랍들이 이렇게 많이 녹으면 이렇게 밀으면서 밀랍이 안 묻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밀랍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까지 밀려 나왔고 이쪽에는 밀랍이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밀랍들이 굳어져 있는 여분의 밀랍들을 떼서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다림질을 이쪽에만 조금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밀랍이 너무 많아서 밀랍들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밀랍들을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밀랍들은 버리지 마시고 꼭 재활용하세요. 이렇게 몇 번 흔들흔들하면 빨리 식거든요. 그래서 식으면 바로 쓰시면 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 비즈왁스 랩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And don't forget to subscribe.